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1인 기업에 관한 것들, 강의를 좀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할 강의는 예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특강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1인 기업 형식으로 지금 현재 1인 기업 형태로 이제 회사를 꾸리고 있고 또 저희 멤버들도 다 1인 기업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직원, 뭐 이렇게 강사들도 있지만은 형태는 조금 예전에 했던 그러한 어떠한 기업 형태하고는 좀 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그다음에 교육이 이제 주 사업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뭘 하는 그런 기업 형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사업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더 분리, 그좀더더 다양화시키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너무 서두르면은 또 탈이 나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항상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기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어떤 것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 좋겠냐라는 거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세금 뭐 문제 부분들이 있고 뭐 사업자 등록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부분들이고, 실제 1인 기업들이나 강사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컨텐츠죠. 예, 컨텐츠고, 하지만은 어떠한 다른 뭐 아무거나 컨텐츠를 다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제 가치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게, 컨텐츠라는 것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뭐 결과물이죠. 결과물에 대한 것들이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그 컨텐츠를 만들 거냐, 이러한 관점들을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보상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뭐요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무료 강의고, 저만의 가치, 저만의 컨텐츠이지만은,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을 끌고 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말 금전적인 보상이 되어야만이 내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무료로 뭔가 봉사를 하시거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그분들은 어떤 또 다른 또 가치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 금액의 어떤 무료 봉사나 그러한 뭐 이렇게 지원 후원금이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안쪽에는 자신만이 그런 것들을 큰 금액을 할수 있는 가치를 만들면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무료 강의도 많이 뛰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거의 많은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가치하고도 이렇게 이꼴이라고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치, 자기만의 가치를, 1인 기업을 위해서 자기만의 가치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진로를 선택할 때도 재밌는 것을 해야 하냐, 뭐 잘하는 것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들어갈 때, 진로를 선택할 때, 회사 들어갈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하나요, 보통? 보통 처음에는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잖아요. 재미있게, 내가 재미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진로를 선택을 하는데, 항상 나중에 이제 따라온 것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렇죠? 이 회사를 가는데 내가 남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서 이 회사를 취업을 할수 있을까, 요 생각을 그 뒤에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는 즐겁게 할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뭔가 이게 재밌게 할수 있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 갈 때도, 과를 선택할 때도 재밌게 할수 있는 거. 근데 그 재밌게 할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 사회에 맞게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게 사회에서 정해주는 그러한 뭐 이렇게 뭔가 이 분야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전망이 좋을 것 같아,
이것만 하다가 그냥 그것만 믿고 따라갔다가 굉장히 시간적인 손해들을 많이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잘할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을 건데 회사도 현재 잘하는 것을 지금 현재 하여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만약 못하는 거라면은 매일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를 안 맞는 거나 아니면 못하는 거라면은 내가 여기를 이직을 해야 할까? 아니면은 내가 또 다른 것을 선택을 할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또 되게 즐겁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할 수 있는 거, 이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음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야기하면은 취미생활, 자기가 취미생활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제 특기로 가는 그리고 특기가 일로 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회사를 다니면서 뭔가 이제 뭐 바이크, 내가 자전거를 되게 열심히 이게 즐겁게 재밌게 막 하는데 정말로 그 바이크를 취미생활로 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정말로 다른 동아리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바이크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한다 라고 할 정도가 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특기로 바뀌는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걸로 일로 전환이 돼서 자기들의 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바이크를 하더라도 정말 이 바이크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컨설팅을 해줘 아니면은 뭐 장비를 사야 하는데 어떻게 해줘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이거 돈이 될 수 있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게 뭐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에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에서 잘하는 것을 또 바뀌는 것이고 그 잘하는 것이 다시 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그 내가 잘했다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이게 지겨움을 느껴지고 매너리즘이 빠지다 보면은 다시 다른 재밌게 할 수 있는 걸로 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이제 가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1인 기업 쪽으로 가면은 매일 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있을 때는 조금 정도는 이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늦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월급이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1인 기업을 하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선택을 할 때는 이게 매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민을 뭐 장기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 단기적으로 계속 이제 가치들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것들 고민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밌게 할 수 있는 거나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를 조금 더 좀 늘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치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보상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1인 기업식으로 하다면은 어떠한 한 가지 일만 하는 데는 좀 제한들이 많이,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사로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책도 쓰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로 작가라는 칭호가 붙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작가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그냥 이게 어떤 교육센터나 그런 데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기회가 되면은 이제 교수라는 직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혹은 뭐 이렇게 일들이 많아지면은 또 다른 이제 컨설팅 일이나 코칭 같은 거 아니면 1대1 어떤 과외 같은 거나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재밌게만 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말에는 아까처럼 이제 바이크에 대해서 되게 취미 생활로 막 했는데 주말에 누가 이제 자꾸 이제 뭐 같이 동아리 있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리더로 해줘가지고 동아리 한번 이끌어줘가지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하면 컨설팅도 그 안에서 컨설팅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거를 내가 가치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 밖에 대중들한테 어떤 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보상들을 받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치들을 만들 때 좀 이렇게 기준점 아니면 이제 고민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보통 이제 강의 중에 저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많이 해요. 거의 주 매출이 이제 강의죠. 사실 저도 1인 개발하면서 강의고 또한 다른 강사들을 딜리버리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또 가끔씩은 뭐 가끔씩이라고 할까요? 뭐 한테 1년에 뭐 한 10권 정도 책을 이상 쓰기 때문에 이런 책에 대한 뭐 인쇄들도 들어오는 것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들 중에서 이제 강의만 봤을 때 이 강의라는 것이 어떤 차별화가 먼저 있을까? 이게 내가 하는 그런 강의 컨텐츠하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뭐 같은 분야에서 나만 혼자 한다면 정말 이건 독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진 않잖아요. 자기만의 경험들, 자기만의 그러한 지식,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강의하고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한테 팔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를 다른 교육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안 쓰고 나를 쓸 수 있는 뭔가 매력적인 차별화가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프라인 강의도 하지만 온라인 강의를 되게 많이 또 추진을 해요. 사실 저희 쪽 분야에서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희 분야에서도요. 그래서 이런 차별점을 두고 계속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시장을 보면서 아니면 사람들이 참여하는 수준들을 보면서 뭐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으로 경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해야겠지만은 딱 정해진 금액이란 건 없죠. 사람들이 니즈가 있으면은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대중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컨텐츠라도 이거를 어떤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가져갈 수 있다면은 그렇게 차별화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나의 가치가 무엇일까? 되게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컨텐츠 사업, 이런 가치, 1인 기업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컨텐츠 사업이라는 거죠. 컨설팅도 어떻게 보면 내 경험에 그런 것들을 컨텐츠를 판매를 해서 이런 컨설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1인 기업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고 이제 작가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것들 여기저기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블로그를 해야 한다, 카페를 해야 한다, 뭐, 지금 보면은 뭐, 페이스북도 해야 한다, 아니면 브런치도 해야 한다, 아니면 유튜브도 해야 한다. 아무튼 뭐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막 요즘은 또 뭐 이렇게 뭐 가상통화하고 관련된 어떠한 그 글 쓰는 것들 뭐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 다 처음부터 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금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게 갑자기 조금 뭐라고 하냐.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 조회수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게 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어떤 플랫폼에 중점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들에 너무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은 취미생활처럼 그냥 하세요. 하시고 그거를 계속 그냥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취미 생활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기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취미라는 것이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 특기라는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사실이요. 그잖아요.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꾸준히. 근데 그 1만 시간도 어떤 거냐면은 그냥 내가 나는 이거는 10년 동안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집중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3시간 동안 이거를 집중을 했더니 일주일이면 약 20시간.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일주일에 20시간 정도면 거의 1이죠. 1이네요. 그거는. 뭐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30시간. 그러면은 이제 뭐 1년에 약 한 300시간에서 350시간. 그거를 이제 한 3, 4년 동안 하는 건데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예,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면서 내가 이거를 가치를 어떻게 만드는 순간 이것까지 고민하는 것이 바로 1만 시간이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계속 지속을 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기의 가치를 인정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가치를 인정을 받을 때까지. 뭐, 한 가치만 인정받으면 좋은 것이, 한 가치만 인정받아도 좋은 것이고, 아까처럼 굉장히 네 가지 정도의 범위를 내가 어떤 분야를 했는데, 그 다른 분야에서도 가치를 받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고요. 물론 이제 보상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얼마만큼 분리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컨텐츠를
컨텐츠가 뭐 만약 1시간짜리 컨텐츠를 내가 만들었어요. 1시간짜리 컨텐츠 해가지고 내가 한 곳에서 이렇게 팔았다는 거죠. A라는 회사에다 플랫폼에다가 팔았습니다. 근데 이 1시간을 내가 10분으로 쪼개가지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팔 수 있으면 팔으라는 거죠. 혹은 내가 10시간짜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또한 3시간 정도 단기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분리가 아니고 합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3시간짜리로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단기 과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고 내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데도 조금 버거워요.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그 합친 가격만큼 한 번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또 분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분리했다가 융합했다가 분리했다가 합쳤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의 가치들을 어떻게 분리해서 팔 수 있는지도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데, 한 가지에서만 이렇게 1인 개발 때 한 가지에서만 갈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냥 시도를 하시면서 그 반응들을 계속 보시면서 확실히 포기할 것은 확실히 포기하고 가시면서 또 집중하고 또 벌리고 집중하고 또 벌리고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런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요 세 가지만 잘만 이제 고민을 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자기의 컨텐츠는 충분히 가치를 올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컨텐츠를 점점 하나씩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들도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떤 특정 플랫폼에다가 이제 자동화를 하는 거죠. 자동화를 해야 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플랫폼을 무조건 개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유통 플랫폼을 사용해도 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람들도 되고, 교육센터도 되고, 아무튼 자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혹은 자기가 일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이제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했습니다.